안녕하세요. PGA 클래스의 골프 MC다 이병옥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골프 클럽을 리뷰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남성 클럽을 두 번 리뷰를 했더니요 여성분들이 왜 남자 클럽만 해줘요? 여자 클럽도 좀 리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좀 생긴 것도 좀 이렇고 그래서 여자 클럽을 갖다 빡치면서 이 성능이 어떻다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만 굉장한 녀석을 오늘 여러분들께 들고 나왔습니다. 바로 오로프 419 골프클럽 셋입니다. 절대 스윙 이병 골프학교. 네, 남성용 클럽은 리뷰를 할 클럽이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클럽도 해주세요, 저 클럽도 해주세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성 클럽은 딱 찍어서 이거 해주세요 할 만한 클럽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소위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그런 회사들에서는 여성용 클럽이다 해서 개발을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물론 개발이야 했겠지만 그냥 전체적인 풀세트 개념으로 해서 출시가 돼서 이것저것 고르지 마시고 그냥 풀세트 사세요 해서 전체적인 광고를 하는 모습 여러분께서 간혹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온오프 419 시리즈는요 드라이버에서부터 우드, 유틸리티 그리고 아이언에 이르기까지 모든 클럽 라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들고 있는 게 바로 여성용 419 아이언 가장 대표적인 색깔 그 그레이 퍼플이라고 해서 보라색과 회색을 함께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그 샤프트 색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딱 그 예전에 광고를 했을 때 골프클럽의 생명은 샤프트가 좌우합니다 이렇게 뜨는 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세요? 뭐 여성용 클럽이니까 이건 뭐 사실은 제가 칠 수 있겠습니까? 뭐 거의 휘청휘청휘청휘청 하는데 그 치면은 공이 막 오른쪽으로 날아가고 왼쪽으로 날아가겠죠. 그런데 제가 이걸 어떻게 리뷰를 할지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아무리 여성용 클럽이라 하더라도 내구성은 있어야 되고 샤프트의 기술이 힘이 없는 여성들에게는 샤프트의 탄성 그리고 샤프트의 내구성 그리고 신뢰할 만한 일관성이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무기인데 야 이렇게 휘는 상태에서 그런 게 가능한가? 그럼 어떤 부분으로 내가 이걸 리뷰를 해야 되지? 뭐 헤드가 뭐가 어떻고 어떤 공법이고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클럽들이 요즘에 상향 평준화가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클럽을 보면서 고민하면서 쳐봤겠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이미 이 클럽으로 오래 전부터 레슨을 하고 있었고 물론 419는 2019년도에 나왔다고 해서 419고 이전에 지난해 418 시리즈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타 클럽으로 여성분들 뭐 레슨 오시면 굳이 클럽 안 가져오시면 그냥 그 클럽으로 쳐보시게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뭐 클럽 없이 그냥 딱 뽑아서 치는 게 이 클럽이에요. 자 보세요. 네 지금 한 168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약간 얇게 맞았지만 그려지는 라인 한번 보세요. 다시 그리고 헤드 스피드가 한 36 정도 나왔고요. 볼 스피드가 51 정도 나왔습니다. 조금 더 세게 쳐볼게요. 자 이번에는 175라는 숫자가 나왔고 그리고 헤드 스피드 37 그 다음에 볼 스피드 53 이거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머리 나가는 남성분들 계시겠지만 작은 숫자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놀란 게 얘가 버티는 거예요. 얘가 이 힘을 버티는 거예요. 다른 클럽들은 이렇게까지 휘지 않거든요. 보세요. 막 휘청휘청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휘둘렀을 때 클럽 헤드가 어디쯤 오는지까지 생각을 하면서 치기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골프라는 운동이. 굉장히 늘 스트레스를 받고 늘 부담감 속에서 경기를 펼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연습을 했으니까 나는 여기에서 그냥 칠 거니까 너는 와서 그냥 맞아줬으면 좋겠어 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런데 이 야리야리한 여성용 샤프트 지금 몇 그램입니까? 이게 38g 토크는 5.6이면은요 그냥 완전 막 뒤틀리는 그런 클럽이에요. 그런데 온오프의 샤프트 기술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훌륭합니다. 그거는 정말 뭐 헤드가 월등히 좋다. 헤드는 뭐 따라올 회사가 없다. 그렇게는 제가 말씀 못 드립니다. 왜냐면 헤드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거에 버금가게 좋은 회사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샤프트는 저는 그 어떤 회사도 못 따라온다고 생각해요. 물론 전제가 있어요.
헤드스피드가 드라이버 기준으로 100에서 105마일 이하로 치는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보다 훨씬 빠른 뭐 110마일, 120마일로 치는 분들에게는 좀 더 윗 라인의 그 샤프트 라인이 있긴 하지만 뭐 우리가 그 정도 치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 그리고 일반 골퍼들이 100마일 이상 친다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하죠. 근데 와,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똑바로 쳤는데 지금 거의 다 가운데로 몰렸죠. 그럼 이제 드디어 샷 메이킹 시간입니다. 자 오른쪽에다 두고 자 우측으로 쳐서 딱 했을 때 오, 저는 의도적으로 굉장히 높게 쳤는데 높은 상태에서도 가운데로 쫙 밀고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굉장히 높은 탄도 의도적으로. 또 그 다음에 이번엔 한번 낮게 쳐볼까요? 낮게, 이번엔 낮게 해서 했더니 또 드로우구지를 이렇게 받아주는 형태.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페이드 한번 쳐볼까요? 이렇게 해서 갔더니 페이드 라인도 괜찮아요. 사실은 이번에 제가 약간 뒷땅을 치긴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일반적인 샷. 일반적인 샷을 쳤을 때도 그냥 받아주는. 이렇게 되면 제가 이거 가져나가가지고 라운드를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재밌는 여담인데, 이제 레슨을 하다가 그 좀 약간 힘이 약한 분들이 간혹 있잖아요. 그래서 여성용 클럽을 딱 드려요. 이걸로 해보세요. 그러면 딱 저를 쳐다보면서 여자 걸로 어떻게 쳐요? 이러세요. 그러면 여자 거요? 어떻게 치는지 보여드릴게요. 해서 그때는 제가 좀 화가 좀 나는 척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촤 세게 치죠. 그래서 저보다 지금도 약간 열리는 형태지만 지금도 한 180이라는 숫자가 찍혔는데 저보다 멀리 칠 수 있으면 이거 안 쓰셔도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써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이 다이바 테크놀로지라는 이 샤프트 기술은 그 제가 낚시 좋아하는 분들께 여쭤봤더니 세계 최고의 낚싯대가 다이바라고 그래요. 그러면 낚싯대는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이 미끼를 딱 달고 이 정도 딱 쐈으면 저 정도까지 날아가고 더 멀리 쏘면 그만큼까지 딱딱딱 떨어뜨리는 게 최고의 샤프트 기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장 잘 받아준답니다. 아무튼 뭔가 이 샤프트 많은 기술에는 엄청난 노하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 다른 경쟁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한테 레슨을 받으러 오시겠어요. 그래서 그분들 클럽을 제가 쳐봅니다. 그 중에 이 온오프와 큰 경쟁사가 또 있어요. 여러분도 아실 수 있는 그런 회사인데 거기에서는 뭐 헤드 기술, 뭐 안정성, 밸런스 다 좋아요. 그런데 샤프트에서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온오프가 압도적으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절대의 승인 이병 골프학교. 자, 이번에는요 제가 드라이버를 들고 있습니다. 갑자기 아이언에서 드라이버로 탁 바뀌었죠. 이 드라이버 또 한 번 나와야죠. 골프클럽의 생명은 샤프트가 좋아합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골프채가? 제가 이 광고 찍을 때 막 손가락 아파서 아야 그랬는데 이거 보세요.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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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청. 그리고 이 드라이버의 스펙을 보면 역시 38g. 그런데 토크가 몇 나온 줄 아세요? 토크가 7.2. 7.2면은요 골프채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뒤틀림이 큰 클럽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뭐 아이언 정도야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지만 드라이버를 저같이 좀 힘이 있는 그런 골퍼가 치기에는 좀 사실은 부담이 되는 거 맞죠. 그리고 이 클럽이 그걸 받아줄 수 있는 클럽들은 아마 아닐 겁니다. 진짜 그런가요? 제가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저는 살살 칠 생각도 없었고 지금 심지어 몇이 나갔냐면 248이라는 숫자가 이 야들야들한 클럽이 만들어내는 거리였습니다. 보셨죠? 또 자, 이번에는 약간 하이를 치려고 밀어치긴 했는데 그래도 유효타 구간에 들어와서 지금은 240이라는 숫자가 나왔고요. 그리고 약간 오른쪽에다 두고 우측으로 밀어 때리면서 로우 드로우. 제 여성 클럽이에요. 토크 7.2에 38g. 이번에 230에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자 페이드를 쳤습니다.
자, 왼쪽으로 돌아서 우측으로 돌아오는 이 페이드, 이것도 입에 한 26 정도의 숫자가 나오면서 바로 딱 4개를 연속으로 쳤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골프채는 뭡니까? 성능에 대한 믿음 아닐까요? 제가 괜히 지금 이러는 걸까요? 괜히 무슨 여자채 하나 가져와가지고 한번 리뷰 한번 해보겠다고 이렇게 광고하는 걸까요? 진짜 좋아요. 진짜 좋습니다. 저한테 여성 클럽을 리뷰를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저한테 문의가 들어왔길래 어떤 클럽을 할까? 그런데 일단은 온오프에서 419라는 브랜드를 주력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클럽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매일 만나요. 얘는 418이거든요. 418이라는 건 저는 지난 1년 동안에 계속 그냥 시타체로 사용을 해왔었는데 문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래, 그러면 여성 클럽을 리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클럽을 구하나?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기 온오프사에다가 부탁을 했습니다. 제 여성 클럽을 좀 리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비닐도 좀 벗기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좀 시타 클럽으로 쓸만한 것들 지원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아 그러지 말고 드라이버에서 3번, 5번 우드 아이언 셋을 지원할 테니까 한번 쳐보고 리뷰를 한번 해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딱 받자마자 리뷰하진 않잖아요. 쳐보고 어떠한 느낌이라는 걸 알고 그리고 나서 전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뭐 제가 2주 정도 쳐보진 않았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7번 아이언 드라이버 그 정도만 쳐봤어요. 왜냐하면 워낙 계속 치고 있던 클럽이거든요. 물론 418 지난해 버전이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그 올해 이 클럽을 받았을 때 괜찮다. 그리고 이 클럽은 지금 11.5도의 로프트를 가진 건데 뭐 좀 힘이 없는 분들에게는 13도짜리 로프트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퍼포먼스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를 갖다가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치는데 다 받아주는지. 이만큼 성능에 있어서는 무슨 디자인 뭐 그거 가지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디자인도 압도적이지만 일단 성능 면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시범을 보였습니다. 짠! 이렇게 이제 이번에 샌드웨지를 들었는데요. 웨지가 어떤 시리즈로 나왔을 때 뭉툭하게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이 모양을 보면 꽤 날카로워요. 날카로운 느낌으로써 여기에서 웨지가 만들어져 있는데 뭔가 왠지 잘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렇게 해서 이것도 편하게 칠 수 있는 그리고 어프로치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딱 약간 이렇게 섀도우 그래서 착착 떨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무래도 여성 클럽은 그 남성 클럽과 다르게 남성 클럽은 이 스윙 웨이트이 D대로 떨어지거든요. 뭐 D1, D2, D0 그런 식인데 여성 클럽은 훨씬 가볍기 때문에 C대로 떨어져요. 뭐 C3, C2 뭐 그런 게까지 나오는데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시면 아 그냥 가벼운 게 C, 무거운 게 D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이 성능적인 측면에서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굉장히 압도적인 그러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오프 419 여성용 클럽은요. 이제 드라이버를 들었는데 이렇게 보면 이 양쪽에 선이 두 개가 있죠. 이걸 이제 파워 트렌치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찌 보면 우리 그 뽁뽁이 같이 뽁빡 이게 쫙 줄이면 탁 터지는 스프링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을 치는 순간 이 구간이 이렇게 눌렸다가 팍 밀어내는 그런 탄성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는 보통 그 반발 개수를 이 페이스면에서 찾아내잖아요. 그런데 페이스만 딱 검사받을 때는 탁 튕기면 0.83. 물론 비공인 클럽이니까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여기에 안 보이는 파워 트렌치라는 걸 감춰놔서 이 일반적인 반발 개수에 밀렸다가 튕겨나가는 훨씬 더 실제 반발력은 좋은 그런 기술력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는 아름다운 소리가 깡깡 소리가 날 수 있는 그런 소리 효과를 낼 수 있는 구조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저중심 설계 그리고 여성들이 슬라이스 나는 것보다는 약간 드로우를 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이 중력 배분을 드로우가 쉽게 날 수 있게끔 무게 배분을 했다는 게 이 클럽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리뷰를 할 때는 모든 회사들이 다 그럴듯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418이라는 게 나왔을 때도 봤었거든요. 그때도 타구면이 너무 넓어져가지고 뭐 최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더 넓어졌다고 그래요. 그에 따른 데이터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단 잘 쳐야지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잘 쳐야지. 그런데 일단 쉬워요.
쉽고 어드레스를 했을 때도 굉장히 좀 편안한 그런 느낌이고 뭔가 휘두르면 맞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온오프 419 여성용 클럽 셋을 과감히 여러분들께 추천합니다. 그리고 뭐 어떠한 회사에서 어떠한 제품이 나온다는 것도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세요. 그런데 그 클럽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샤프트는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온오프의 이 다이와 테크놀로지를 따라갈 수 있는 샤프트가 아직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 왜? 저는 사실 여성 클럽을 믿지 않았어요. 왜냐면 치면 휘청휘청휘청휘청 해가지고 막 치면 확, 아니면 치면 뒷땅 팍, 탑핑 팍 이런 게 났는데 지금 보셨잖아요.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살살 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 레슨을 여성 클럽을 할 때도 있어요. 그만큼 좋으니까 한 번쯤 지금 나의 클럽을 바꿀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 여성 골퍼분들이 계신다면 또는 나의 아내 클럽을 바꿔줄 때가 됐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과감히 이 온오프 419 시리즈를 구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무래도 최고의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와, 여러분, 온오프 클럽의 대명사는 뭐냐면 보라색이었어요. 그냥 온오프 하면 보라색 가방도 흰색에 보라색 문양 뭐 그래서 늘 보라색 아유 그냥 저게 좀 나는 클럽은 좋은 것 같은데 저는 보라색을 싫어해요 라고 해서 안 쓰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리고 저는 개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 골프장 가면 이 사람도 온오프 저 사람도 온오프 이 사람도 온오프인데 색깔이 다 똑같아. 그래서 뭐 클럽도 섞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418, 즉 2018년도부터 컬러 커스텀이라는 게 적용이 됐는데요. 2019년도에 그 라인이 훨씬 더 다양해졌습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흰색 클럽, 그리고 뒤쪽에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와, 그리고 이번엔 빨간색 클럽. 빨간색 샤프트로 여러분들이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립 색깔도 지금 다른 걸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그린. 그린입니다. 그린 색깔인데 연두색, 뭐 옅은 녹색에 연두색 그립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와, 이건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에요. 하늘색. 하늘색인데 그립도 이렇게 하늘색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진짜 이뻐요.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 그레이 퍼플, 그레이 퍼플색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짙은 퍼플색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컬러 커스텀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여기에서 보면 하늘색에 하늘색 그립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하늘색 그립에 빨간색 그립을 끼우고 싶어요 하면 그게 가능해요. 그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색깔을 갖다가 좀 아이디어를 내서 이건 무슨 색, 이건 무슨 색, 이건 무슨 색, 무슨 색 하면 샤프트와 그립 다르고 샤프트와 그립 다르고 모두 다르게 할 수 있고요. 심지어 드라이버도 마찬가지. 드라이버 샤프트 색깔, 그립 색깔, 샤프트 색깔, 그립 색깔, 샤프트 색깔, 그립 색깔까지 전부 개인이 원하는 컬러 커스텀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나만이 가지고 있는 클럽을 가질 수 있다. 이런 클럽이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아마 저는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온오프의 419 여성용 클럽 세트는 일단 성능 면에서 최고의 성능을 발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상향 평준화된 헤드의 역할은 거의 비슷하다 할 수 있으나 샤프트에 있어서 거의 거리와 방향성을 만들어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샤프트의 기술은 그 어떠한 제조사보다도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현재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과감히 한번 여러분만의 세계, 여러분만의 골프 세트를 구성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페어웨이 우드, 아직 비닐도 벗기지 않았죠? 비닐도 벗기지 않았지만 이 친구들 역시 이렇게 휘는 부드러운 느낌의 샤프트를 보이지만 엄청나게 강한 그리고 엄청나게 지지력이 좋은 그러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 전 수차례 테스트를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는 이 온오프 419 시리즈 어떠한 형태의 클럽을 선택을 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퍼포먼스를 제공해 드릴 겁니다. 첫 번째 성능이면 성능, 디자인이면 디자인, 나만의 개성이면 개성,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갖춰준 이 온오프 419 레이디스 시리즈 한번 선택해 보시고요. 여러분의 장비를 업그레이드 하셔서 올 한 해 정말 즐거운
골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매주 월요일은 PGA 클래스의 이병옥 프로와 제품 리뷰를 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여성 구독자가 문의하신 걸로 온오프 419 드라이버에서부터 페어웨이 우드, 유틸리티 클럽, 아이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트를 갖춘 이 419 시리즈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정말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저는 그 어떤 클럽보다도 압도적인 클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PGA 클래스의 골프에 미치다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절대!